자,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조금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아, 왜? 율법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 명령은 명령이지. 왜그 명령이 약속이냐.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불완전한 상태니까 율법이 내가 와서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불완전했던 율법이 드디어 완전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율법은 너희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줬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왜?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지킬 수 없는 거니까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어서 못 지켰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멸망하는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 멸망하는 너희를 그대로 멸망하도록 놔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내가 대신 지키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살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살리겠다. 죽은 너희를 살리겠다. 왜? 율법을 못 지키면 그건 죽음이에요. 왜 그래요? 율법은 천국의 법이야. 천국은 누구의 어떤 존재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곳이야. 천국에는 우리 같은 이런 물질적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성경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 같은 존재는 천국 차원에 존재할 수 없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어디? 예?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곳에 우리는 맨날 뭐예요? 이 속에는 탐심이 있고, 그렇죠. 남의 것들 좋은 거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이런 존재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변해야만. 근데 우리는 변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도 죽어요, 우리는. 그렇죠? 죽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시 살릴 때는 어떤 존재로 다시 살려야 돼?
영적 존재로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사망적 본성, 질투, 탐심, 우리는 그런 걸 버릴 수가 없잖아. 알고도 못 버려. 내 속에 이렇게 아직도 음심이 있구나. 그런 어떤 성적 욕구 이런 거는 우리끼리는 다 뭐요? 정상이라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게 천국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 천국은 영적 차원이고 우리는 육적 차원이다. 육적 차원에 있는 존재들은 이 물질적 존재,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난 것은 흙이요. 이렇게. 예수님도 니고데모한테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 그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이제 새로운 컴퓨터가 곧 나올 거다. 무슨 컴퓨터? 예. 네. 양자 컴퓨터라는 겁니다. 양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양자가 아니라 전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는 전자 제품이야. 자, 근데 그러니까 전기죠. 전기는 물질을 상대로 하고 있어. 영은 뭐를 상대로 하고 있어? 전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차원이 뭐예요? 올라가는. 현대의학은 물질적, 육적 의학이고, 뉴 스타트는 뭐예요? 영적 차원의 의학이다. 말이야. 물질적으로 해보니까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는 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가지고는 유전자를 컨트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할 거다 이 말이야. 율법은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 육적 세상에 준 하나님의 율법은 육적 차원 이런 차원의 세상이 있으니까 율법을 이런 형식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는 이제 그 천국에는 법이 있는데 그 천국 법은 뭐예요?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천국의 법을 천국의 법을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여준 거야. 이게 천국의 법이야. 너희가 잘못했어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 줄 거야.
이것을 천국의 공의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육적으로 법을 보면 잘못한 놈은 뭐예요? 죄 지은 놈은 어떻게? 죄 지은 놈이 죽는 것이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공의의 뜻이 달라. 천국의 공의는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므로 너희 죽는 꼴을 나는 못 본다. 내가 대신 죽는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야말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랑과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곧 진짜 율법이에요. 여기는, 그게,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어디서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준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이게 문제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끝판왕이라는 거 있죠. 끝판왕. 이 정도면 끝판왕이야. 이 정도면 다 이제 끝났어. 끝내줬어. 이 정도면 막 최고야. 더 이상 없어. 끝판왕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의 끝판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어. 아시겠죠? 자, 로마서 10장.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끝판왕이 되시니라. 이게 마침, 좀 끝판왕이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율법의 마침.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 이제 끝나면 뭐가 나와요? The End. 모든 영화의 끝은 뭐예요? 아주 스토리가 복잡했어. 그러나 이 영화는 이것으로 끝났다. 그 모든 율법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율법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요? And.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끝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한번 봅시다. For Christ, 예수님이 Christ is 뭐예요? 그냥 엔드라 그러지 마세요. The end.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글자로만 보면
For the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그렇게 읽어버려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Amen, Halleluja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읽어야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글자로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13장에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 네가 진짜 네 주위 사람들을, 네 이웃을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가 네 속에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율법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갔죠? 이런 말은 거창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보고도 자꾸 율법을 지켜야지, 지켜야지 한다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가 네 마음속에 사랑만 가득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뭐다? 뭐다? 잔소리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구질구질한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 얘기를 하려니까 결국 잔소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 개념이 없잖아. 다 조건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잔소리로서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대처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완전해지면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도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이 있죠. 무슨 계명이 있어요?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거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 말씀 가운데, 이런 잔소리들이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댕기고 하면 유치원생한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봐야 무슨 말인지. 시청생들은 뭐요? 다른 애가 장난감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뺐잖아, 무조건. 뺏고 토끼고 막 그러잖아. 유치원 애들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맨날 어떻게 해야 돼? 인사도. 애들, 안녕하세요. 또 어떻게 배꼽 인사 이렇게 하고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잔소리 해야지.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는 것은 우리를 유치원생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너희들은 천국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야. 비참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린 자꾸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 나만큼만 해봐라, 뭐, 이리. 나만큼만 해봐야 다 병나는데. 다 죽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예. 네. 바로 이제 이 말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꼭 같은 얘기를 다른 형태로 합니다. 야고보서 2장. 자, 너희가 만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당시 성경이란 것은 율법이란 말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 왜? 율법이 곧 성경이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하라 하신, 자, 그 사랑, 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그러니까 성경은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법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건 하늘의 법이야. 영적 세계의 법이야. 법은 사랑 한마디로 끝나버린다, 이거지. 그러나, 육적으로 내, 이제, 차원이, 수준이 낮아지니까, 다 유천생에 대해서, 인사는 이렇게 해라. 이제 다 행동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율법이다. 자, 최고한 법. 최고한 법을 영어로 보면, royal law. 이거를 최고의 법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은 막 좀 괜찮은 번역 같아요. 어쨌든 영국에서 최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로열. 영국에서 최고의 최고 그러면 로열이 붙어. 로열은 무슨 뜻이에요? 왕족. 왕의 수준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Royal Philharmonic 하면, 이거는 왕실 오케스트라다. 그러니까, 그럼 최고 멤버들이 모여야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봤을 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법은 법대로 있고 사랑은 사랑대로 따로따로다. 이런 그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무섭고 사랑은 좋다. 뭐 이래서 완전히 법과 사랑을 분리해 가지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제 법이란 것은 율법이란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잔소리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불교에서는 확실해요. 최고의 법은, 예, 네, 최고의 법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과 사랑을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불교에서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네, 대자, 대비. 이 불교는 정말 위대한 사상인데, 이게 탁, 그 예수님이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종교치고 불교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자 대비라고 그랬거든. 대자 대비. 그냥 자비라는 말을 쓰지만은, 세상에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자 대비. 그거는, 우리 인간은 서로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은 그 자비는 우리 수준의 자비고 부처님의 수준에는 그게 대자대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사랑과 그 영적 사랑의 그 수준의 차이를 불교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에서, 야, 기독교하고 아주 가까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대자 대비를 수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존재까지 내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잖아. 이제 욕에 빠졌단 말이야, 불교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불교는 각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려고 무거운 짐을 일평생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추구하는 목표는 뭐예요? 같은 거야. 그 수준, 그 높은 수준을 내가 해보려고. 참 대단한 거죠. 옛날 기독교도 그랬어요. 옛날 기독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도원이 있잖아. 그때는 남자 수도사가 많은데, 요즘 하면 천주교를 하면, 이제, 뭐예요? 수녀님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 신부님, 그렇죠. 옛날에도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면 신부님처럼 결혼도 안 해야 돼. 그렇죠. 수녀님도 결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젊은 남자가 결혼도 못 하고 수도원에 이제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외출해야 될 때가 있잖아. 물건을 사러 가게 갔다든가. 그럴 때 이제 와, 너무 이쁘다. 이거를 한번 느끼고 수도원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 앞에 가서 첫찍을 들고. 그래서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등을 자기 등을 때린다고 벌 받았대. 받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하면 자기도 궁극적으로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이제 그게 결정적인, 그러니까 예수, 지가 그래가지고 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잖아. 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면 돼? 너희들이 알아서 변해. 알겠어?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난 거야?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신부였거든. 수도원, 수도사. 마틴 루터도 이거 하다가 마틴 루터가 뭘 깨달은 거요? 나는 안 되는데를 깨달은 거야. 드디어 정직한 신부가 나왔어.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때려도. 그래서 등은 말이야, 이 피부가 찢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살살 때려도 용서 못 받아. 세게 때려야 용서 받는 거야. 자기가 안 아플라고 살짝 때려봐야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런, 그러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그 죄의 고통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아준다는 것이, 이게야말로 진짜 당연한 거야. 왜? 우린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다 뭐예요?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왜 죽었냐에 나라는 그 이유를 뭐예요?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은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아시겠죠? 이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수도사들은 자기 죄를 뭐요? 자기가 책임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다고 네가 채찍으로 때리는 그것으로 끝날 만큼 죄란 것은 가볍지 않다 이 말이야. 모든 죄는 아무리 소소한 죄라도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다. 그러니까 천국 차원의 생각하고 우리 차원의 생각 너무너무나 수준의 차이가 심각하게 다르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뭐 채찍 몇 대로 오늘 나가서 처녀를 쳐다본 것을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죄도 저는 방에 들어가서 또 채찍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런 그것이 이제 천국에서 볼 때는 그것이 유치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최고로 우리 이 세상을 잘 봐줘야 교회를 잘 봐줘야 유치원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새롭게 창조해 준대요. 천사 차원으로, 영적 차원으로, 물질적 차원이 아닌 차원으로.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하고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 양자 컴퓨터로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창조되어 태어나게 되어 있다. 기대하시라. 이렇게. 그 수준으로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 이제 율법을 탁볼 때,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웃기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딱 봤을 때, 나는 네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정직한 거다. 그래서 그 정직성 하나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이다, 이 말이야.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밖에 붙잡을 수가 없게 된다. 그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가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며 왜 그랬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저게 옛날에. 그거는 제가 천식 걸리지 않았을 때 저 산소 탱크 필요해 안 해? 산소 탱크 필요 없어. 아, 숨 잘 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천식이 와서 빨리 가져와.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산소 탱크를 선택하기 위하여 천식을 주신 것이.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그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자 우리 눈에는 십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게 있다면 열 번째겠죠, 그렇죠? 탐내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보고 탐 안 내면 되지 뭐. 탐내지 말라고 그러시네. 안 내야 되겠다, 지금부터. 그건 말이 되지도. 내 본성은, 본성 속에 탐심이, 탐내는 것은 나의 본능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아, 이건 안 지켜도 돼. 이런 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그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 그래, 내가 율법을 줬지. 이것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로 다 지켜야 돼. 그래야만 천국에 올 수 있어. 라는 말이죠. 그 이 말은 그 말인 것 같지만 이게 반어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 못해. 그 배경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율법 가지고는 뭐예요?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없다. 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래? 해볼래면 한번 해봐.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항복할 거야. 그러면 내가 있잖아. 나한테로 와. 그렇죠? 저런 면은, 이제 이거를 글자대로만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될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이 말도 거꾸로 읽어야 돼.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 모든 말씀은 너희는 내 아니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잘 지킨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잘 지키는 그 정도까지도 안 돼, 이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모두는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봐. 너희들은 우리를 봐.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너희들도 우리만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만큼 지켜야만 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웃기지 마. 안 돼. 이 말이에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돼.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수준인데,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못 지키는 너희들일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내는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누구만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이 사고 방식이 조건적으로 쩔어 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성령으로 무조건적 사랑에 익숙해져야만 이게 다 너희가 구원받을 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너희는 날 수 없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안 돼. 오직 구원 줄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나 예수밖에는 없다. 나에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해.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래,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고 싶은,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 옛사람에게 내가 말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들었다는, 배웠다 합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 배웠어? 바리새인한테 배웠지. 서기관들한테 배웠지. 자, 근데 옛사람은 누구야? 모세입니다. 왜 모세한테 이 율법을 처음 줬으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제 말도 들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배웠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들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배웠다. 이제 예. 자, 그러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배웠다. 여기 문제점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배움에.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확 해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인 안 해도 살인범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쳐? 살인하면 이것부터 틀렸다 이 말이야. 살인하든 안 하든 우리는 분위기만 잡히면 살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왜? 분위기만 잡히면 우리는 미워 안 미워? 죽이고 싶은 그것이 살인이야. 그런 존재라고 가르쳐야지. 그래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결국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네. 이제 살인했다 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러므로 너희가 살인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완전히 거꾸로야, 반대야. 이렇게. 자, 그러면서, 자,
살인,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돼. 안 죽이기만 하면 돼.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이제 이런데, 아,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아, 자, 형제가 나한테 정말 죽을 짓을 했어. 그건 내가 미워. 미운 것은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지. 그 정상적인 미움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의 본성이고, 그 본성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대신 죽어 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옛날에는 자, 어떻게 이걸 못 봤냐.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이 말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형제하고 다투다가 에이, 그 새끼, 이제 다시 안 만나야지. 뭐 이러고, 아, 근데 오늘 안식일이네? 예. 네. 아, 예배 봐야 되겠네? 어, 예배 보러 가야지. 웃기지 말라, 이 말이야. 예배 보는 거 중요하지? 아, 그 뭐가 더 중요하다?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사랑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오늘은 주인이니까 예배 보고 와서 또 미워할 거야. 웃기지 마라 말이야. 영 그거는 육적인 생각. 영적으로는. 서로 화해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배보다, 자, 예배 보면 예물을 이제 드립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예배 보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야. 이거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은 너희들은 못한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한다는 걸 깨달으면 내가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 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복이다. 그 깨달음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된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니.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와,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애통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도록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다. 자,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야.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여자를 보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참.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상구가 아직도 두 눈을 갖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우리 남자들은 정말 뻔뻔스러운 놈들이야. 빼야 돼, 안 빼야 돼? 여러분, 그럼 뺀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안 돼. 눈 빼도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눈을 빼버려도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태어났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빼버려야 될 눈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쳐다본 눈도 아직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이걸 깨달으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일일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나는 철두철미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응?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큼 비참한 사실은 없어.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비참한 세상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재벌들, 뭐, 산 거 막 고급차 타고 막 해외여행 막 마음대로 댕기고 막 부러워 안 부러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벌들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비참한 거야. 이거는 완전히 돈에 속아가지고 모든 가치가 돈으로 가버리고 돈이 완전히 우상이 돼버리고 그 결과 걔네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가능성은 뭐예요? 너무나 희박해. 그게 비참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래서 비참하고 저래서 비참. 이 죄의 세상은 그 자체가 비참이야. 네. 그걸 알아야 돼. 이 비참으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사망으로 탈출하면 영생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꾸 왜 나는 이런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왜 우리 애들은 말이야 마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 그거는 이미 하나님은 이미 걔네들도 다 구원 하신 것이고, 걔네들은 그거를 믿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살자, 이 말이야.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면 하나님 못 믿어. 이 고통스러운 현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고통이 아니야. 잘 살아. 그것이 더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막 고통을 막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막 고통스럽잖아. 근데 요 때가 사단에게는 제일 위험한 때야. 왜? 요 때 요게 예수님한테 탁 갈 수 있는 때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잘 알 거예요. 뭐 건강하게 활발하게 막 이럴 살 때는 하나님 생각 별로 없어. 그러다가 이제 와장창 하고 나니까 이야 이게 내가 내일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럴 때 그 가장 중요한 영생 그 구원. 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재밌다고, 재밌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집도 뭐 마누라가 이렇게 안 됐으면 아직도 뭐 열심히. 자, 보세요. 그래서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슬람 그 뭐 이란 뭐 이런 나라의 그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직도 이거 해요. 남의 물건 훔쳤잖아. 그럼 이대로 해. 뭐 이슬람도 모세 율법을 율법이 기초로 되어 있다고. 자, 근데 우리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우리는 의인이야. 언뜻 보면 죄진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다 은혜다, 이 말이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고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고 눈 보고도 감사하고 손 보고도 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심각한 얘기예요. 자,
또 이르세,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아, 남자들은 이혼하기 쉬웠어요. 이 여자가 지겨워. 그러면 뭐 간단해. 뭐 법원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 뭐 재산 분할 이런 거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예, 네. 나 누구 누구는 아내 누구 누구와 이혼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사인만 해가지고 마누라 손에 주면 그걸로서 이혼 끝났어.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네. 자. 왜 모세 율법에 그런 법이 다 있을까? 저는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이혼권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혼해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데 유치해야 돼. 예, 유치하죠. 왜 이런 유치한 법을 줬을까? 보세요. 답이 이제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잘 모르겠으면 다른 데 읽어보면 답변이 나와 있어. 마태복음 19장.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좀 깨름칙했던 모양이야. 뭐 찔리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그렇게 쉽게 이혼 증서만 써줘서 버리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까? 바리새인들도 좀 인권을 조금 생각을 해본 모양이야. 자,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 라고 한 그 율법에 대해서 조금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본래 창세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두 남녀가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그 왜 그랬냐? 자, 이제 답이 반쯤 나왔잖아. 본래는 안 그랬는데 그것은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었다. 그래서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었다. 또 본래부터도 한 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한 몸이었지. 왜?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 줄기세포를 꺼내서 그 줄기세포 가지고 사람을 또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지.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나하고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것이 이제 지금은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고 돼버렸다 이 말이야.
왜? 자기 마누라가 지겨워져 버렸는데, 이혼하면 안 돼. 이거를 이 본래의 법을 유지하면 어떻게 돼? 마누라 쫓아내지도 못하잖아. 그럼 꼴보기 싫은데 쫓아내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죽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더 큰 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누라가 믿거든. 그래? 보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보내라고 허락한 이유는 인간들이 점점 더 뭐예요? 너무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서로 미워하면서 같이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이미 이혼, 법적으로 이혼이 안 돼 있어도 뭐예요? 서로 미워하면 이미 이혼한 거야, 영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적인 차원, 늘 이 인간들이 다 어떻게 돼? 떠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하고 아직도 이혼을 안 해도 이혼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들도. 이 집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순간도 없으면 못 산대. 예? 그 거짓말이에요? 했다 안 했다. 자, 그래서 자 하시니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예요? 완악함. 내게 악해져가지고,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양보했다. 왜? 안 되는 걸, 그러면 여자는 죽어나잖아. 나중에는 살해당할지도 몰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서 이혼이란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또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뭐예요? 음행한 것과 같다. 우리 마누라는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간음 중에 살고 있다는 거지. 결국 구원은 나를 믿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재창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다. 고개 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소리 이제 절대 하지 마.
이런 상황임을 가르쳐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수준을 어떻게 낮춰가지고 너희한테 할 수 없이, 응? 그래도 여자들도 좀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자들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남자한테 갈 수가 있어. 응. 근데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여자는 자유가 없어. 이혼 증서도 없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자를 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그런 이제 취지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 좀 보소. 제자들이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제자들도 뭐예요? 그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이 말을 받을 수 있게. 이 말을 내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할 것이다. 타고난 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자, 이제 이건 그만하고, 마태복음 5장 끝내버려야죠.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부터는 제가 절대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얘야. 너희는 맹세해봐야 죄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망 없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주일 예배 절대로 안 빼먹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봐도, 지금 한국 팀이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맹세한 거 예배 시간 절대 안 빼먹겠다는 그 맹세를 약속을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웃기지 말라는 거죠. 절대히. 네. 그 축구 중계 방송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TVN에서 했어요. 그걸 내가 왜 못 찾았던가. 3번. 채널 3. 나는 4까지만 가고 3까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는 가망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뭐요? 제가요, 제가 다시 지금부터 다시 해볼게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불쌍해? 완전히 속았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서 맹세하지 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제 아빠한테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맹세해. 그럼 아들, 아빠 다시는 안 하겠어요.
맹세해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건 맹세한 거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맹세해봤자 하나님은 맹세해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술 먹으면 벌 주시는 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 그거는 끊었다고 해도 안 끊은 거야. 언제부터 끊는 게 시작돼? 아하,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그럴 때 이제 그래놓고 또 술도 먹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또 먹었습니다. 이 속은 술을 좋아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게? 그게 이제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고한 거예요. 그렇죠? 숨기는 하나님 또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진짜로 술 끊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알아. 그런데 끊으려고 해보니까 끊어지지가 않지.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차차로 끊게 해 주겠다는 그 약속만 일단 믿어. 내가 지금부터는 알아서 너를 끊도록 할 거야. 그렇습니까? 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단은 네가 아직도 못 끊었지?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절대 안 받아줘. 하나님 뭐라 그래? 술 끊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우리는 속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 술을 정 못 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고 나는 진짜 끊고 싶다. 너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술을 끊지 못한 것일지라도 술을 끊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야. 아? 자, 요거 한마디만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여겨주신. 예. 네. 로마서 4장. 자, 술을 끊지 아니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술 먹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술을 못 끊었을지라도 술을 못 끊었으니까 자기가 경건해 안 해? 경건하지 않죠. 술을
끊지 못하고 못하는 그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게 안 하시게? 의롭다 하시는 이는 어떤 자를 술을 끊지 못했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왜 의롭다 해요? 못 끊었는데도. 그렇지. 나 내 힘으로는 못 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나를 의롭다고 술 끊었다고 여겨 주시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제 이 2부 성경 강의를 쭉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맞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절대로 내가 술을 끊어야만 드디어 천국에 받아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다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진심으로 끊고 싶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너 술 안 끊고 오면 내가 천국 문 닫아버릴 거야. 못 들어오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야. 이거 없이는 우리 다 뭐예요? 눈 빼고 손 자르고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여겨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야. 내가 아직도 못했지만 한글로 여겨주신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와 감사하다 이렇게 여겼는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 아, 안 끊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야.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읽어버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진심을 넣어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때는 언제야?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재창조해 주셨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로 우리는 뭐처럼 될까?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으로 갑시다. 아이고, 마태복음 5장을 놓쳤고. 마태복음 5장 끝에 가면, 와, 이상구를 그렇게 고민하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왜 박수 쳐요? 그렇지. 약속이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지. 담배 끊고, 뭐 술 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도 나처럼 돼. 내가 완전하지. 나처럼 완전하게 되어라. 그걸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러면서 이거를 이 말을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라는 이건 지금 누구처럼 완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지 그 완전하게 되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있도록 이걸 왜곡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왜곡하냐? 옥수수를 심어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 떡잎이 나고. 그러면 떡잎은 떡잎대로 완전하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요거 완전한 거야. 요렇게 왜곡한단 말이야. 그 왜곡을 좋아하셨구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분.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안 되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예. 네. 그렇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그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죽는 것을 못 보니까 결국 자기가 책임지고 우리를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걸 하라 그러면 그게 그런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우리를 포기를 못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근데 너희는 안 되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나나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죠. 그 성경에서는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다 이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도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성경에 그 말 있게 없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요것만 보고 끝나죠, 이제. 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성경은 대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른다는 그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신이다. 왜? 성령이 신이요, 아니요? 신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하니까 유대인들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모욕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진짜, you are God. 신. 이거는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신들이 돼. 자, 이게 근데 이제 뭐만 달라? 진짜 신은 뭐예요? 대문자가 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새끼 신들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성경은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그 우리도 여기서 너희도 신이다 하는 말은 너희도 엘로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적 존재가 돼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가 우리가 신이 됨으로써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해 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때 돼 가지고 그때 가야 모든 우리들의 골치 아픈 문제가 뭐예요? 깨끗하게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됐다가 해결이 된 것도 또 도람이 탑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뭐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이 오늘 현실을 현실이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사람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이 세상은 난장판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전히 그 끝이 올 때까지는 어쩔 수 하나님도 뭐요? 어쩔 수 없는 것. 왜?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확 그냥 다 그냥 김정은이 뭐 푸틴이 이런 새끼도 확 안 죽어버릴까 시진핑 뭐 이래서 하면서 그거는 안 돼. 하나님이 시진핑이도 사랑하고 믿는 우리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차원에서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어떻게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 너희도 옛날 지구상에 살고 있었을 때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도 나와 같은 신들로 내가 받아들일 거야.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킬 거라는 것은 어디서 이미 나타나 있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 이상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하나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밀어 붙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밀어 붙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다면 뭐 죽어버리지 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나의 선택을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버리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붙잡고 있어.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이지, 그렇죠? 죄 안 짓고 완전하게 돼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 깨닫고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우리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와, 이거 강의 시간이 자꾸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우리 진영이한테 미안해.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단은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모든 생명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잘 벌고 호화롭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죽음 그 자체일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힘을 받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